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란색 투명 육면체를 그려보았습니다. 이 육면체는 이 그림을 시작하는 입장이라면 한 번쯤은 꼭 다뤄봤을 것입니다. 육면체는 이제 기본 도형 중에 하나인데 이 그림을 배우면서 필요한 기본기를 정말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물체입니다. 이 육면체를 상상해서 이 평면 위에 표현하려면 이 원근법을 생각하며 형태를 그려내야 하고 이 빛방향을 만들어서 명암을 표현하여 입체감을 보여줘야 합니다.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평면에서 입체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. 이 채색을 할 때도 하나의 면 안에서 이 거리를 생각하며 입체감을 극대화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. 이 보통 학생들이 이 기본 도형을 배우면서 기본기를 공부할 때 이게 제일 쉬우니까 이것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합니다. 이 기본기가 제일 어렵고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학습을 해야 합니다. 이 기본 도형들은 이 그냥저냥 그려내는 것은 쉽겠지만 기본 도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말 잘 그려내는 것은 어렵습니다. 이 어느 정도 그림 공부를 많이 한 학생들이라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이 다양한 대상들을 내 마음대로 그려내려면 이 기본기를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그림을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자신이 정말 이 기본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면 이 그림 공부를 전혀 하지 않는 친구나 뭐 동생들에게 기본 도형을 그려서 완성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. 이 막상 본인은 그릴 순 있는데 이 정확한 원리를 설명하지 못하겠다면 아직 기본기가 약하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